저 가게 직원이 저에게 노이로제를 걸리게 해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2주 안으로 나간다는데 와장 못 보고 가서 아쉽대요. 회장님, 그래도 어쨌든 제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점심에 가서 밥 먹을게요. 가게 홍보할 멘트 생각해놓고 계세요. 다음날 오신 분들이 그냥 저 와나나 팬입니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신정 김밥 먹어봤습니다. 이번을 하신 분들에게만 김밥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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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나서 좀 마중해 주면 안 돼요? 저 방송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안 보고 계신가? 맞나? 제가 보이나요? 전화 드렸지? 아니 어떡해. 바쁘신 거 같은데 들고 와보라고? 나 방송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약간 잘 안 해. 바보야 들어가서 마시나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럴까? 아씨. 안녕하세요. 혹시 바나나 아시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먹은 적이 없는데 번호 닉네임이? 닉네임 바랄이요. 아, 뭐 먹을래?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친구인 척 같아요. 저 여기 한 번 왔었는데 스팸 김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스팸 김밥 진짜 실물이 훨씬 자신 있어요. 아니, 원래 아니 새 얼굴이 좀 막 좀 대칭 이상하게 나온 거 그러지. 아니 괜찮아요. 실물 훨씬 나아요. 여러분 눈에 쏴주세요. 당신 훈훈한 외모에서 나오는 훈훈한 마음. 아유, 외양과 내면 일치한 사람이군. 훈훈하기는 혜연이 형에 비하면 이런 진짜 말 조심해라. 관심만 없었으면 내가 2인자였어요. 뭐 먹을 거면 사줄게. 사장님, 스팸김밥이랑 닭강정 한 마리 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프질러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비주얼을 확실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닭강정 미쳤다. 와,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겠다. 대박. 진짜 맛있다. 아, 너네? 미안해. 왜 안 먹어? 그럼 내가 먹는 다. 다음에 김밥을 먹어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큼직큼직한지 이해가 안 됐거든? 먹었을 때 식감을 고려해서 만든 거. 사실 김밥이라는 건 아무리 맛있어도 한계가 있고 김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김밥을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비율에 있었어요. 계란이 코가 좀 부드러운데 이게 아삭함이 그 계란 부드러움을 잡아주고 그 사이에서 햄이 약간 짠 맛과 고기의 맛이 나요. 이 시간에 근데 서울 오셨네. 다음은 국물. 네, 퍼진 거예요. 김밥을 골고루 쳐서. 이야. 진짜? 한잔의 왕. 한잔의 왕. 한잔의 왕. 개인적으로 닭강정을 반반을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먹고 투수님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5,000원. 가위바위보? 다음. 가위바위보. 잘 먹으니 보기 좋았다고 한다. 저 센스 없기. 아, 이길 줄은 몰랐죠.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응. 혹시 오늘 들어오는 돈의 엠빵인가요? 아, 사줬잖아. 죄송합니다. 좋은 내용 먹든지. 백관님 오시네. 그래도 되나요? 네, 뒷방 안 켜줄게. 백관님 제가 사드릴게요. 충성 충성. 어, 이투수분 사주신대요. 무조건 사드릴게요. 팬이에요. 아, 뚝딱했다. 아. 안녕하세요. 오세요. 깜짝만 놓쳐야 겠다. 아, 저도 진짜 팬인가. 아, 그러면 됐어. 이거 머리 상태도 확인하거든. 지금 바나나에게 위협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생일밥에 악플이 나왔습니다. 너 지금 김밥에서 당근 뽑았지? 김밥이랑 후라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알지. 내 깜빡이 나 없지. 제가 창작한 스트리머가 꽃피님하고 바나나님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래서 아니 스트리머는 대부분 아세요, 예빠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게 경기지역 쪽이거든요. 경기지역 쪽이 잘못 돌아다니니까 압력 받으면 뒤집어. 후에 니 캐절 한 번 더 있을 텐데 참가 의사 있으신가요? 이번에 생각해본 게 있긴 한데 제 생각은 이래요. 예빠님과 미라주님 정도는 준비하신 게 있으면은 하시는데 저는 이제 쇼미도 보면은 레전드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이 되거든요. 심사위원으로 하시고 약간 사이퍼 인종 사이퍼처럼 본인이 작품 가지고 오신 게 있으면 가볍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느껴져 2 봤을 때 퀄리티는 장담할 것 같아요. 오. 제가 와. 여러 개 몇 개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준비된 작품이 따로 보신 게 있어요? 뭐 특이 대회도 많고 아. 유튜브에서도 맞아 이번에 한번 흥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들 이력 달고 있더라고. 보신 분들이 그냥 저 와나나 피님이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스페인 김밥 먹어 봤습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에게만 김밥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서초 오토 김밥이고요. 제가 10명 같이 선착 분들 잘해놨으니까 와서 제 이름 대고 신장 치시고 신념 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스팸 김밥 드세요.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드세요. 다들 그 오느라 고생했고 뭐 우리는 별일 없으면 다음에 보도록 하는 걸로 해요.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오토. 뭔지 알죠? 아. 다른 분들이 계시네. 오토 김밥! 와 진짜 잡혀 나고 중국에서 오마이갓 소리 나. 안녕. ダメダメダメよダメなのよあなた好きで好き好きでどれだけ強いを避けて